이제 2023 후쿠오카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여자 3m 스프링보드 싱크로나이즈드 결선을 함께합니다. 박하름, 김수지의 1차 시기. 포워드 동작으로 연기를 시작합니다. 네, 첫 종목, 첫 종목과 두 종목은 우리가 이제 규정 종목으로 해서 2.0이라는 난이율, 고정된 난이율을 시도하게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회전이 지금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기존 종목으로 이제 잘 호흡을 맞추었습니다. 네. 7.0, 7.0, 7.5, 7.5 좋은 점수를 얻어냈습니다. 자, 이제 박하름, 김수지 조의 2차 시기. 다시 한번 멋진 연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인워드 자세. 준비. 시작. 네, 지금 동작 시작할 때 우리가 동작들도 동시성을 보여야 되는데 네. 약간 엇박자가 있었어요. 네, 네. 이제 시작하는 공중 동작 시작 타이밍이 조금 다른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네요. 네. 네, 지금 박하름 선수가 조금 빠르게 먼저 시작을 하고 이제 우리 김수지 선수가 조금 늦게 시작을 했는데요. 네, 아쉽지만 그래도 뭐 나쁜 점수는 아닙니다. 네. 세계선수권대회 3m 스프링보드 싱크로나이즈드 최고 성적에 도전하고 있는 김수지와 박하름. 자, 이제 3차 시기 백 동작입니다. 2.8의 난도. 네. 네, 지금 동시성, 공중 동작에서의 지금 돌아가는 회전 속도라던가 이제 완전 구부린 자세까지 일치성을 굉장히 잘 보였는데요. 우리 김수지 선수가 지금 약간 입수에서 넘어가는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네, 아쉽긴 하지만 우리 김수지 선수가 지금 본인 종목은 반 구부린 자세인데 이제 박하름 선수와 맞추기 위해서 지금 저 완전 구부린 자세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작은 실수가 나왔지만 굉장히 잘 맞춰서 잘해주었습니다. 박하름, 김수지의 4차 시기. 시작. 오, 네,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한 선수가 지금 동작을 시도하지 않고 그냥 이제 발로 물을 들어가는 이제 그런 실수를 했는데요. 저렇게 되면 이제 싱크로 종목에서는 한 선수가 이제 실격을 받게 되면 모든 종목이 다 실격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네, 네. 지금 박하름 선수가 이제 스텝 부분에서 앞쪽으로 몸이 많이 쏠리면서 네. 시도를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시 4년 만에 결선에 진출해 있는 김수지. 첫 출전의 박하름. 2.4의 난도. 뒤로 서서 트위스트까지. 네. 네, 이제 동시성, 좋은 동시성, 이제 공중 동작에서의 동시성을 잘 보여주었고요. 네, 이제 이 동작이 한 바퀴 반 옆으로 비트는 동작이기 때문에 네, 큰 실수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근데 하지만 지금 일치성이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결선에서의 마지막 연기를 마친 김수지 또 박하름 선수입니다. 6.5, 7.0, 7.5, 7.0, 7.5, 51.1, 2점을 더하면서 예, 194점, 04점.